그 코로나, 우한 폐렴, 이게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확진자가 100명이 됐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방이 되게 간단하대요. 이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으시면 된대요. 응고차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고 하시는데, 소독, 제가 항상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차를 하고 소독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뿌린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고차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차량을 해보시고 탑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좀 했어요. 세차랑 코로나가 확진자가 100명 갑자기 늘었어요. 더블로.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에쿠스 2015년형 무사고 차량, 그리고 성능 점검 올 양호, 그리고 키로수 59,700, 이제 곧 6만이 다 돼가는 차량이에요. 6만 키로. 근데 1인 신조인데 사연이 있는 차량이에요. 사연은 제가 이제 시운전 테스트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쿠스 차량은 사연이 있는 차량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느냐,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이제 건설사 소장님이 건설회사에서 리스로 뽑아서 이제 운행을 하고 다니시는 차량인데, 건설사 이제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소장님한테 이 차 그냥 너가 타라, 너 명의로.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차를 팔 때 보시니까 남은 리스 금액까지도 넘겨버린 거죠, 소장님한테. 이제 지금 이 차량 판매가가 2,700만원대인데 3,000만원 이상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 승계 하실 때 그 금액, 그 남은 금액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승계를 받으셔야 돼요. 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차로 리스를 받아서 타던 차량이니까 준다고 알았대요. 주는 걸로. 그래서 승계를 받았는데 남은 금액까지, 중국차 시세를 벗어난 그 금액을 받으신 거예요. 키로수가 지금 매우 짧은 차량이라 실내, 내장재 상태, 버튼유, 그리고 이제 하부 상태, 이런 컨디션은 매우 높아요. 저속 시운전 중에는 발견된 이상 증상 없고요. 이제 고속 테스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량은 이제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 실내, 하부 상태, 이런 컨디션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컨디션이,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을 운행하면 그 타는 맛이 있죠. 아무리 중고차라도 상태가 좋으니까 그 타는 맛이 있어요.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고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꺼놓은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세단들은 진짜 이런 맛을 타는 것 같아요. 시동이 꺼져 있는 듯한 느낌. 자, 출발합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저속 구간, 고속 구간. 근데 오늘은 조금 무서웠어요. 말 못해요. 바닥이 미끄럽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중고차는 스펙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요. 상태랑은 1도 관계가 없어요. 스펙으로 정해지는데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이라면, 그리고 무사고의 키로수 짧으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시세가 높은 시세 속에서 상태가 안 좋은 차를 사시는 거는 중고차 제일 잘못 사는 방법이에요. 키로수 짧은 차량, 무사고, 이런 누구나 원하는 선호 스펙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량 시운전이나 차량 상태 확인은 더 자세히 해보셔야 돼요. 그 스펙 때문에 비싼 값을 주는 것들은 웃돈을. 근데 웃돈을 줬는데 상태가 미비하다. 그럼 사실 필요는 전혀 없죠. 15만 넘어간 차량들, 저는 이제 키로수 많은 차량들을 선호해요. 이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이런 연식 높고 키로수 짧고 사고 없는 이런 차량들보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키로수 많은 차량들 중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차량들을 이제 제가 찾아서 그런 차를 이제 제 자차로 이용하고 하는데, 이 정도 컨디션을 내기는 사실 힘들죠. 차량이 예민하신 분들은 돈을 주고라도 이런 좋은 스펙 차량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난 그 정도로 예민하지 않다, 가성비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키로수는 좀 많은 차량들 중에서 가격대에 저렴하고 상태 우수한 차량을 구입하신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차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편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저는 포기를 못해서 키로수 많은 차량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키로수가 많은 차량과 적은 차량이 1,200 정도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많게는 500, 더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키로수 많은 차량이 1,000만 원 이상 수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 다 왔어요. 이 언덕 올라가 볼게요.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덕이 이제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노면을 완전 울퉁불퉁하게 해놨어요. 상태 안 좋은, 하부 상태 안 좋은 차량을 타고 올라올 때는 쿵쿵 거리는 게 매우 심하고 소음도 훨씬 증가하죠. 자, 제가 이제 세차하고 소독하고 와서 차량에 물기가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자,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 60%. 자, 뒤쪽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 30%. 자, 외관 상태, 앞쪽 문이 제대로 안 닫혔네요. 자, 세차를 하고 온 흔적. 자, 뒤 테일램프 외관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자, 휠 상태 이쪽도 양호합니다. 뒤 타이어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30%. 앞쪽은 60%. 앞쪽은 여기 보조석 보조석 휠은 좀 기스가 있네요. 자, 전체적인 외관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오셔서 구경을 하시잖아요. 소독을 해야 돼요. 깔끔하게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뿌리고 닦아야죠. 자, 실내 이 정도면 충분히 살균이 되겠죠. 자, 운전석 스위치 그리고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이 손잡이 매우 깔끔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쿠스 차량도 이제 주행거리 5만 킬로 거의 신차급 차량이었는데요. 이쪽 기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다행히 상태가 매우 훌륭합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하고요. 그리고 내장재 상태, 이 내장재 상태가 매우 훌륭해요. 담배를 안 태우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태우게 되면 이 천장 내장재가 진한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데, 신차 출고 당시에는 푸른빛을 내는 내장재 상태예요. 근데 지금도 푸른빛이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담기나?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센서, TCS, 계기판 조절 스위치, 조명, 트렁크,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전동 핸들, 열선 핸들, 스위치 확인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가죽 핸들 상태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스위치, 모든 스위치 상태가 매우 우수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59,706km. 핸들 위에 올려놨는데 이 차량 또한 떨림 그리고 진동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매우 조용하고요. 문 닫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숙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ECM 일체형 룸밀러 내비게이션 공조기 오디오 그리고 체인지 레버 컵홀더 냉풍 열선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스위치 확인되고요. 실내 상태 진짜 신차급. 이 손잡이 포켓 쪽 제가 이제 앞에 두 곳 앞에 두 곳 그 그리고 후속 두 곳 그리고 말이 안 나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까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가죽 시트 상태. 자,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자, 후석 상태예요. 자, 가죽 시트 상태. 천장 내장재 상태. 후석 컨트롤러. 후면에서 보는 앞좌석 시트 상태. 천장 내장재 상태 진짜 매우 우수합니다. 자, 후석 가죽 시트 상태. 전동 커튼은 내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기스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키로수 짧은 차량에 그런 기스들이 있을 때 조금 난감해요. 근데 이 차는 다행히 내장재 상태가 매우 우수하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쿠스 또한 연식 높고 키로수 짧고 사고 없고 성능 상태 올 양호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을 소개해드릴 때는 사실 되게 편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가격 그리고 상태겠죠. 가격은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시면 연락 서둘러 주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그리고 코로나19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간단하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자주 씻고 알코올이나 손 소독제로 자주 만지시는 물품 등 소독을 해주시면 코로나는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